리더기 하면 보통 USB 리더기, 즉 사진 찍는 것을 컴퓨터로 옮길 때 쓰는 리더기를 생각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스마트폰 리더기, 스마트폰에도 리더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리더기를 알아보겠습니다. C타입을 컴퓨터에 연결하면 컴퓨터가 아니라 스마트폰 연결하면 스마트폰에서 찍은 영상이 읽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카톡으로 원본으로 사무실로 전송하면은 사무실에서 바로 열어볼 수 있는 거죠.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을 이제는 실시간으로 사무실에서 앉아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C타입 마크로 SD밖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이것은. 그런데 이 카드는 마크로 SD도 들어가고 SD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5핀 요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냥 꽂으면 USB인데 요 빼면은 5핀. 갤럭시 9형. 그리고 여기는 C타입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나는 저기 아이폰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아이폰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구입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진을 한번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래 있는데 이것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으셨으면 스마트폰 리더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SD 카드, 마크로 SD 들어가는 USB 리더기도 됩니다. US 컴퓨터로도 옮길 수 있고 C타입입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뭐 종류도 상당히 많고 가격대도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니까 첫째는 내 스마트폰이 어떤 타입인가 확인하시고 메모리 카드가 어떤 것이 들어가는가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틀리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내 폰이 어떤 타입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셨다면 스마트폰에 리더기를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옮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래 하면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 읽어집니다. 그래서 체크를 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사진을 옮길 때 스마트폰으로 옮길 때 이동을 하겠느냐, 복사를 하겠느냐 오른쪽 상단에 누르면 묻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 그래서 복사를 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이 SD 카드로 저장하겠느냐, 스마트폰에 저장하겠느냐 묻습니다. 저는 SD 카드에 저장을 하면서 폴더를 추가하겠습니다. 폴더를 연습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연습이라는 폴더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이라는 폴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연습이라는 폴더를 찾아야 되겠죠. 찾으면 저 위에 더 올라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이랑 클릭을 하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우측 상단에 보면 붙여넣기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됐습니다.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돌았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는 스마트폰에 돌았습니다. 이렇게 돌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본 그대로입니다. 원본 그대로, 크기 그대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으면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해야 되겠죠. 뭐, 거래처 업체라든가 사무실로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여기에 땡땡땡 동그라미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화질, 그리고 고화질 원본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본이 뭐냐 하면 여기 원본은 사진 찍은 크기 그대로입니다. 크기 그대로, 큰 그대로가 원본에 전송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 가서 AP 통신 부럽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화질은 긴 쪽이 1440으로 전송됩니다. 일반 화질은 긴 쪽이 960 정도로 전송이 됩니다.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서 원본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원본을 클릭을 하고 원본으로 전송을 하겠습니다. 고화질, 일반 화질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럼 원본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면 전송이 있죠? 전송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스마트폰 전송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우리는 원본을 선택하고 한다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사진이 쭉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쪽도 볼수 있는데, 원본으로 전송해 있는 사진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이렇게 5760-3840 오디마크 2 라지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은 C타입.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어떤 타입인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C타입은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뒤집어 꽂아도 됩니다. C타입, 이거 신형폰이죠. 신형폰. 그리고 이제 이건 5핀 구형폰입니다. 구형폰인데 뭐 5핀이라 그러면 좀 헷갈리는데 그냥 구형폰입니다. 구형폰을 쓰셔도 되고, 이것도 구형폰. 이게 여러 각도에 내가 어떤 폰을 쓰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찍어봤고, 이것은 스마트폰 이득이 전체 모습입니다. 전체 모습. 그리고 이것은 이제 스마트폰 전체 모습에서 SD 카드를 꽂아봤습니다. 여기에는 마크로 SD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USB도 겸할 수 있습니다. USB. 이것은 자그만한 게 마크로 SD만 들어갑니다. C타입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구입하실 때꼭 내가 어느 타입인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